원인에 의해서 방전이 됐을 때 우리가 배터리 점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장기 주차를 해놓고 리모컨으로 시동을 문을 열다든지 또 시동이 안 걸리고 또 키를 돌렸는데 딱깍딱깍하고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때 그 우리가 그 배터리를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배터리 방전 차량 먼저 배터리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라고 반드시 써 있죠.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없는 차량들은 여기에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는 가늘고 플러스 단자는 둥겁습니다. 그래서 이 플러스 단자에다가 빨간색인 플러스 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고 또 마이너스는 검정색 마이너스 단자에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상대의 차량에 배터리에다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 확실하게 마이너스 터미널 단자인지 플러스 터미널 단자인지는 꼭 확인해서 이게 마이너스 써졌으면 마이너스에다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 주시고요. 플러스면 플러스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. 근데 소비자들이 그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플러스를 먼저 댈 것인가 또는 마이너스를 먼저 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. 마이너스 단자나 플러스 단자나 아무거나 동시에 대해서 상관은 없습니다. 단 한 가지 이렇게 배터리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점프선을 연결을 할 때 상대방 차량하고 방전된 차량 반드시 시동키가 완전히 오프돼서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키가 온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 터미널 단자에다가 점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불꽃이 튀고 스파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키를 오프 시켜놓고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 만의 경우에 키를 온 상태로 여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불꽃 방전이 발생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저수지에다가 돌을 이렇게 탁 던졌을 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전기도 스파크가 일어나면 서지 전압이라 해가지고 이게 12V 배터리지만 100V 또는 200V 이상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엔진 컴퓨터에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. 또 오디오 같은 것도 켜져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키를 오프 시켜 놓고 점프선을 연결한 다음에 점프 차량 반대의 차량에 시동을 겁니다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이와 같이 시동을 걸어 놓고 상대방 차량을 바로 가서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많이 이렇게 굶어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서 갈 수가 없어요. 특히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점프선은 내부 선이 가늘기 때문에 전기가 다량으로 한 번에 흐를 수가 없어요.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배터리 전문가용이 아닌 그 배터리 점프선은 반드시 한 4, 5분 정도 이렇게 점프를 시켜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고 만약에 경우에 이 차가 너무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배터리 터미널에 지금 점프되어 있는 점프선을 제거를 하게 되면 시동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2, 3분 정도는 점프시켜 놨다가 제거를 하면 됩니다. 제거를 할 때도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제 원위치 시키면서 배터리이 방전된 차량은 반드시 이게 한 최소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시동을 걸어놔야
시동이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시동을 꺼버린다든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히 에어컨이랄지 히터랄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로 유지시키지 말고 모든 전원을 오프시킨 다음에 약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를 충분하게 걸어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전된 차량들은 최소한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운행을 해야만이 또는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가 돼야만이 완전 충전이 되는 거지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통에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거기에 다 찰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전기도 배터리에도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반드시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.